안녕, 종이조아의 조아쌤이에요. 오늘은 짠! 뚜껑 있는 귀여운 상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선생님이랑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색이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열 십자로 접어 볼게요. 빙글 돌려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접어 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놓고 다시 한번 열 십자로 접어 볼게요. 옆으로 빙글 돌려서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여기 끝이 가운데로 오도록 천천히 접어주세요. 빙글 돌려서 똑같이 이번에도 빙글 마지막으로 꾹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사각형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볼 거예요. 표시선이 없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려서 표시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끝이 이쪽으로 가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여기 안쪽 끝과 겉의 끝이 만나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살짝 펴보면 이렇게 표시선이 생겼어요. 자, 여기 표시선까지 올려서 접어주세요. 반대로 돌려서 이쪽 표시선까지 접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쪽까지 오도록 올려서 접어 주세요. 반대로 돌려서 여기 표시선까지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작은 사각형이 9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위로 쭉, 아래로 쭉 내려서 이쪽 면이 이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쪽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이번에 양쪽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조금씩 상자 모양이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삼각형 끝부분을 잡고 여기 엄지손톱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끝에를 잡고 여기 엄지손톱까지 이렇게 접어서 세워주세요. 반대쪽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똑같이 접어주세요.
안에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반대쪽도 여기를 잡고 이쪽으로 살짝 접어주고 반대쪽도 끝에를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옆쪽이 뜨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을 홀로 붙여볼게요. 이쪽, 그리고 옆쪽, 그리고 안쪽도 붙여볼게요. 풀 붙인 쪽을 꾹꾹 눌러서 고정해 볼게요. 자, 고정이 됐으면 여기 삼각형을 안쪽으로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면 이렇게 뚜껑 있는 상자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안에다가 작은 물건을 보관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